승강기 멈춤을 가상한 승객 구조 훈련이 지난 9일 양주구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은 입주민과 LH 관계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조 훈련은 승강기에 갇히는 상황을 설정해 구조대가 출동해서 문을 개방하고 승객을 구조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대처 요령과 안전사용 요령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2,500여 건 가운데 갇힘 사고가 2,3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 관리소, 유지보수 업체는 어떻게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